네, 안녕하세요. 정상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EVM을 계산의 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M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측정 지표,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예측. 즉, EVM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 지표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예측 지표 순으로 갑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측정 지표 쪽으로 보겠습니다. 측정 지표는 크게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PV, EV, AC, BAC. 그래서 이러한 예가 있다고 했을 때, 물론 제가 EV와 AC를 전부 다 구해놨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측정 지표 EPV는 각 단계별 예산의 합입니다. 이 예산들의 합을 구하면 결국 2002 PV가 될 테고요. EV는 BAC 곱하기 진행률. BAC 곱하기 진행률. 완료 단계인 이 2000. 이 2000이 BAC가 되겠습니다. 즉, 예산의 합인 거죠. 각 단계 예산의 합. 그래서 BAC, 총 예산 BAC에서 진행률을 곱하면 790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EV가 되고요. 그 다음에 AC, Actual Cost는 AC는 각 단계별 실투입 비용의 합입니다. 각 단계별 실투입 비용의 합.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진행률이 0%인 것은 비용에서 뺍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행률이 0%면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더해도 뭐 무방합니다. 여기까지가 PV, EV, AC, BAC고요. 두 번째 이렇게 구한 지표를 가지고 일단 분석을 들어갑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PV, EV, AC, BAC를 구했다고 하면 이러한 이제 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분석 지표를 위해서 PV와 EV와 AC와 BAC가 각 프로젝트 단계별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분석 지표인 SV를 구하면 SV는 일정 편차를 말하고 일정 편차는 EV 빼기 EV-PV입니다. 그래서 EV 800-PV 플랜 밸류를 하게 되면 음 밸류와 플랜 밸류를 빼주면 마이너스 200이죠. 마이너스 200 음수지 않습니까? 음수면 어떻게 되죠? 지연됐다. 뭐가? 일정이. SPI도 똑같은 일정이지만 지표, 인덱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0.8, 1보다 작죠? 이것도 지연됐다고 보는 거죠.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상태를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비용 편차 부분은 EV-AC입니다. EV-AC. EV에서 AC를 뺍니다. 800-1100. 그러면 마이너스 300이 나오죠? 음수입니다. 뭐죠? 비용이 초과되고 있죠. 그 다음에 비용 성과 지표도 마찬가지로 EV를 AC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0.731보다 작죠? 그럼 이것도 비용이 초과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는 일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비용이 초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 거냐. 현재는 그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ETC, EAC, VAC를 통해서 예측을 구합니다. 똑같은 이제 사례입니다. 분석 지표에서, 예측 지표입니다. ETC는 잔여분 예산의 산정치, Estimate to Completion.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이제 예산 산정일을 다시 하는 거고요. EAC는 완료 시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완료 시점, 프로젝트 개입부터 완료 시점까지가 EAC고, 현재 시점으로부터 다시 완료, 이때가 완료입니다. 완료까지를, 이게 현재죠, 현재. 현재 시점부터 완료까지를 ETC고, ETC를 계산하려고 하면, BAC로부터 총 예산으로부터 EV를 빼고 언밸류를 빼고 CPI로 나눕니다. CPI는 우리가 좀 전에 0.73을 구했죠. 비용 성과 지표. 그래서 이때 CPI를 주는 것은 프로젝트가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형적인 예측이 옵니다. 시험에 나올 때 시험에서요. CPI라고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라. 또는 전형적으로 예측된다고 가정하라. 이렇게 코멘트를 줍니다. 그 코멘트를 주면 그게 CPI를 나눠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시험에 대부분 CPI를 나눠주도록 시험에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면 되고, 이때 1644라는 이 숫자, 이 금액이 결국은 앞으로 남은, 앞으로 예상되는 저 예산이라는 거죠. 버짓이라는 거죠. 이해 씨는 그럼 이 완료 시점까지의 전체가 얼마냐? 액추얼 코스트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 TC에다가. 그러면 1100 플러스 1644. 액추얼 코스트. 1100이죠? 해주면 2744가 나와. 즉, 전체 비용은 2744고, 현재 시점으로부터 예산되는 비용은 1644라는 거죠.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AC는 완료 시점 편차입니다. 완료 시점 편차는 BAC 마이너스 EAC입니다. BAC가 2000이고, 마이너스 EAC 2744면 결국은 손해나는,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예측을 해보니,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가면 결국은 마이너스 744만큼의 손실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결론 나겠습니다. EVM을 구할 때는 측정 지표, 분석 지표, 예측 지표 순으로 구합니다. 시험에도 측정, 분석, 예측 순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측정 지표고, 이게 분석 지표고, 이게 예측 지표야 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표 간에 이거는 측정이고, 이거는 분석이고, 이거는 예측이야 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시고 답을 쓸 때도 그런 식으로 답을 도출한 다음에 결론, 이 프로젝트 상태가 어떻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면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